안녕하십니까, 파생과장입니다. 오늘은 시설관리 기사들의 논란거리, 기사들끼리는 짬밥순인가, 경력순인가, 자격순인가,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사들끼리의 이 신경전이 장난 아니에요. 이게 특히 저기 신병이 들어왔을 때 거의 뭐 군대에서 저기 그거지, 야 막내 왔다, 막내 받아라,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보면 느낌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한 네 가지 케이스로 압축을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1번 케이스, 기사들 중에 이제 완고가 있단 말이야. 가면은 한 뭐 한 네다섯 명 중에 이렇게 막 완고가 있어. 보통은 제일 오래된 놈이 완고인데 이제 막내가 들어왔단 말이야. 근데 경력이 똑같은 거야. 3년, 서로 3년이야. 그러니까 뭐 그냥 명목상은 동급이잖아. 어떻게 보면 보통은 급여가 일단은 급여가 똑같습니다. 일단 기사들끼리는 가끔 저 좀 오래된 사람 5만원, 10만원, 뭐 많으면 20만원 뭐 이렇게 챙겨주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똑같아. 용역회사는 똑같아.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 거의 동급이지. 서로의 의견 1. 서로의 기술력을 존중하며 서로 동급의 대우를 해준다.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야. 이거 딱 뭐 그 정도 되는구만. 3년, 너 3년, 나 3년, 또이. 상대를 알아보는 거지. 서로 동급의 대우를 해준다. 의견 2. 경력은 같지만 당연히 저 먼저 들어온 사람을 완고를 저 선배 대우를 해줘야 된다. 막내가 이제 꼬랑지를 내리라 이거지. 꼬랑지를 내려야 시설과가 잘 돌아간다. 뭐 이런 것 같아.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완고가 경력이 3년이네. 막내가 경력이 많어 여기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애매하네. 완고가 의견 1. 완고가 경력은 막내보다 딸리나 그래도 최고참이니까 먼저 들어왔으니 선배 대우를 해주는 거야. 또 꼬랑지를 내리는 거네 막내가. 두 번째는 먼저 들어오면 뭐하냐, 내가 경력도 많은데 1년이 더 많은데 당연히 내가 선배고 선배 대우는 못 받더라도 동급의 대우를 원한다.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아. 이 사람 입장에선 맞는 거고 완고 입장에서는 들릴 수도 있겠지. 야, 이러면 내가 봤을 때 싸우는 경우가 많아. 이러면은 서로 좀 이렇게 잘났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. 쉽지 않아 이게. 막내가 이 경력이 많기 때문에 저 완고를 좀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. 그래서 이게 티격태격 하면서 또 싸우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저 해서 저거 저 뭐 분위기 또 안 좋아지고 이래서 저기 퇴사행 급행 열차 한 명이 또 타고 가는 경우가 생겨. 잘못하면 3번 케이스, 완고가 경력이 많네. 막내가 경력이 없어. 이거 당연 정방향이야 이거는. 내가 봤을 때는 완고가 당연히 경력도 많고 먼저 들어왔으니 선배 대우해주고 꼬랑지 내린다. 뭐 어쩔 수 없잖아. 막내가 뭐 되는 게 없는데 뭐 경력도 안 되고 늦게 들어왔고 하니까 뭐. 근데 또 의견이 또 하나 있어. 같은 저 기사는 기사다 이 마인드로 가는 거지. 너도 기사고 나도 기사인데 월급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족가고 무슨 선배 대우냐, 동급으로 대우하면 된다. 맞는 말이야. 또 어떻게 보면 기사는 기사거든. 기사잖아 어떻게 보면. 그냥 사교대 기사면은 뭐 같잖아. 뭐 같은 기사끼리 뭐 저거 뭘 나누고 뭐 선배 대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또 맞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.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것도. 또 저 의견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. 어쩌면 2번 케이스보다 더 완고가 더 열받을 수도 있지. 경력도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것도 또 쉽지가 않네 보면.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.
막내가 전기기사가 있네. 경력은 제 딸리는데, 전기기사가 있어. 막내가 전기기사가 있어. 전기 선임을 걸었네. 막내가 왕고보다 급여도 많고. 막내가, 선임을 걸었으니까 급여가 뭐, 2, 30만 원 많을 수 있거든요. 많을 수 있고. 전기기사도 있고. 전기 선임도 걸고. 그렇지만, 왕고보다 늦게 들어왔으니, 왕고의 똘만이다. 경력도 좀 낮고 이러니까. 두 번째 의견. 막내가 전기 선임도 걸고 급여도 많고. 그러니까 막내를 존중하고, 존중을 하고 선임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 동급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. 아, 이것도 쉽지가 않네. 뭐 하나 쉬운 게 없어. 저 시설 관리는. 시설 관리는 저 일보다는 사람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. 정치지. 거의 정치하는 거야. 정치인이라고 보면 돼. 시설 관리는. 아, 이거 어렵네.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나도 이 파생 과장이 약간 네 번째 케이스가 있었어, 옛날에. 아, 근데 나도 저기 이게 다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, 사람이.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 이런 거야. 밑에 이 의견을 의견과 생각이 같았지. 그럴 수밖에 없어, 사람은. 근데 걔는 또 아니었겠지. 그 왕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. 하여튼 나도 그랬어. 막 의견 충돌이 있었어. 막 이런 것 때문에. 이게 어쩔 수 없는 수순 같아, 보면. 이 시설 관리라는 작은 세계에서 이 정치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. 아, 이게 중요하거든. 또 시설 관리. 그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편으로 저 의견을 그쪽으로 할 것인가. 그거에 따라 이 많이 갈려요. 이쪽 이렇게 또 파가 갈려. 나름대로. 하여튼간에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시설실은 어디에나 이런 논란거리가 있지 않을까? 내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있을 것 같아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아, 오늘 또 이런 기사들의 논란거리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 한번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. 아, 시설인들 중에 저 주식하는 사람들 없나? 아, 씨.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기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될려나 모르겠어. 한번 도전해볼게요. 아, 이거 언제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벗어나려고 벗어나야 돼. 이거 시설 한번 벗어나 봅시다. 이거 잘 돼가지고. 아, 진짜. 하여튼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든 시설인들 파이팅!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선인이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싫어요. 누르시면 근무 막교대 또는 계약 만료.